네, 울산 남구는 전국에 단 하나뿐인 고래를 테마로 하는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산업수도를 넘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곧 울산 고래 축제도 열립니다. 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울산 남구가 울산 고래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야말로 막바지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올해 울산 고래축제는 우리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고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체류형 관광객 유입이라고 판단해서 머물고 더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고요. 그래서 개막식에는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와 또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불꽃쇼를 비롯해서 인기 가수 우리 손태진과 김다현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요. 네. 축제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쇼도 열리게 됩니다. 특히 고래 축제를 상징하는 고래 프레이드도 야간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LED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했고요. 또 JSP DJ 파티도 장생포 밤을 또 장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9월 넷째 주는 우리 장생포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울산 남구 하면 예전에는 이 산업도시란 이미지가 좀 컸는데 이제 그렇죠. 장생포 고래 문화 축구 덕분에 관광도시로서의 매력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이 수국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매력을 더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변화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올해 수국 페스티벌과 연안 투어를 비롯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치뤄내면서 이제는 장생포가 고래도시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확장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장생포는 매일매일이 축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번 주말에 뭐 할까 하면 장생포에 가자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장생포의 역사와 문화를 또 담아내고 특히 가족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컨텐츠로 방문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뭐 핵심 전략은 바로 체험과 체류인데요. 네.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53억 원을 투입해서 뭐 코스트 카트와 또 공중 그네와 같은 체험형 관광 컨텐츠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할 예정이고요. 또 야간 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야간 경관 조명과 또 공유 숙박소도 함께 조성해서 장생포를 머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지로서의 꿈을 실현해 가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 남구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계운포 경상 좌수영성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네, 우리 조선전기 수군성입니다. 울산 계운포 경상 좌수영성이 27년간의 노력 끝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곽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종합정비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고 추진하고요. 관아와 또 승각시설들을 정비해서 또 복원해내기도 하고 또 관람객들을 위한 종합 안내지도도 안내센터도 만들고 디지털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탐방시도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우리 성감동 패총이 있고요. 또 처용암을 비롯한 외양강 일대 역사 자원을 한대 아우르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우리 계엄포 경상 좌수영성을 국제 해양 도시이자 군사 도시였던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자원으로 잘 탈바꿈시켜서 잘 네. 활용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이 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특히나 울산 남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이라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정원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라벤더 같은 봄꽃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 정원을 장생포에 이미 조성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네네. 또 대학원 하구 둔치에는 우리 그라스 정원을 만들었고 천천에는 빅 플라워 커튼이라고 대표되는 우리 정원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구 곳곳의 어린이 공원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울산 최초입니다. 신혼부부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백일회와 풍진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 남구가 울산시와 구군 중 최초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해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남구를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서팔기 울산 남구에서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시책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좀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구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코로나19를 19로 인해서 힘들어진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온 그 결과가 지금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1대1 경영 진단과 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을 비롯해서 공업탑 1967과 사모곱창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같은 상권 인프라도 개선해 왔습니다. 울산 최초입니다만 최초로 시작했던 우리 골목형 상징하는 6호까지 지정을 확대해서 오늘의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우리 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점포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책도 펼쳐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우리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또 만들어 또 참여하고 골목 축제들을 또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경쟁력과 재생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네. 울산 남구의 정책들 중에서 뭐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들이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울산 남구가 지난해 우리 청년 친화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소통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지역의 생존과 걸려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니까 그 원인이 결국은 일자리이고 또 하나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자리부터 문화 또 복지,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 50개의 과정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이 영향을 강화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판로 개척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우리 중소기업 협의회와는 일자리 매치업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한 곳당 청년 한 명씩 채용을 하고 남구에서는 또 기업의 구인 활동과 홍보 활동 돕는 상호 협력 체제까지 구축했습니다.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 정책 협의도 잘 운영해서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활력 도시, 청년이 강한 울산 남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활력 도시, 청년이 강한 울산 남구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좀 목표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과 우리 남구 발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이 방송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제 우리 울산과 남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들이 차츰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서 울산과 남구 지도를 바꾸는 주요 역점 사업들의 속도를 높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남구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울산 남구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